네, 여기 앞에도 땅은 단엽이 나올 만한 땅이죠. 네, 단엽이 나올 만한 땅인데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단엽은 아닌데 잎변으로는 좋네요. 시커멓고 아, 목대들이 아주 좋네요. 목대들이 잎변으로는 요거는 꼭 단엽 같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올라왔어요. 아, 목대들은 상당히 좋네요. 무늬가 들었다면 아주 좋은데 잎변으로는 아, 아주 좋네요. 좋은데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민출랑 같은 이렇게 늘어지는 잎도 있습니다. 늘어지는 잎도 있는데 꼭 이렇게 단엽이 나올 만한 땅, 예, 그런 땅에서 제가 지금 몇 개를 봤어요. 자, 이거 볼게요. 이 목대가 우선은 잎변이라고 해도, 일반 잎변이라고 해도 한번 길러볼 만한 목대네요. 제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목대는 잎이 조금 뾰족하게 나왔지만 아유, 뭐 목대는 뭐 아주 그냥 선반이 긁혔나요?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길러볼 만한 잎변이고요. 자, 이거는 완전 단엽은 아닌데 환엽이네요. 환엽. 이게 지금 땅 위로 한 2cm 정도 올라왔는데 깊이 밑으로 한 3cm 가량 되지 않을까, 한 5cm 가량은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엽이 나올 만한 그 땅 자리는 좀 딱딱하고, 예, 그런 자리에서 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긴 소나무 밑에 아 단엽은 아닌데 지금 이건 묻혀서 그런 겁니다. 묻혀서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도 있고 난초들은 우선은 강건합니다. 강건하고 아, 특별히 모실만한 개체는 여기서는 한 두 개 정도 보이네요. 두 개. 요 개체랑 요 두 개는 한번 모셔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편이 무늬가 들어있으면 아주 좋을 듯. 무늬가 끝으로 걸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모셔볼 만합니다. 네, 두 개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뭐 좀 보여? 뭐 좀 보여요? 어, 대주예요? 제 어머님이 열심히 탐난 중에 계시고요. 지금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어머님과 앞으로 한 시간만 더 하고 이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환엽변인데 두화변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 끝도 동글동글하네요. 그리고 인력도 아주 동그랗습니다. 지금 박엽이긴 한데 무늬는 없어도 밑으로 가면서 넓고 무늬가 없지만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개체네요. 두화변으로 환엽변 괜찮습니다. 이거 요거 한번은 요거는 이 산지에 처음으로 오는 산지니까 요거 한번 그래도 모셔볼게요. 지금 잎이 좀 길어서 문제인데 햇빛이 잘 안 들어서 우자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더 좋은 개체 만나면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앞에 생강근이 두 척이 올라왔고요. 단엽으로 보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센치가 한 4cm 정도 되고요. 이 끝으로 또 뭐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우 잎이 아주 좋네요. 이게 만약 이런 개체에서 뿌리가 닭발이라면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뿌리가 닭발이라면 한번 다음 때에는
기대해볼 만한 단역변으로 보여지네요. 여기도 그렇고 두 개가 올라왔어요. 두 개. 여기는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단역은 아니고 환엽성 변. 근데 잎들이 좋습니다. 좋고요. 요거는 한번 모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있는 저 밑으로 또 몇 개 채 보여지는데 제가 한번 그쪽으로 가서 영상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